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분증 없이 은행 지점에 방문해도 기존 고객이라면 QR코드 촬영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세 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오는 6월 기존 고객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 증표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디지털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한편 하반기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출시돼 일반 투자자들도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간접 투자 기회가 확대됩니다. SK텔레콤이 어제 기업 분할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AIN 디지털 인프라 컴퍼니와 ICT 투자 전문 회사로 인적 분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위 통신 사업과 신성장 사업을 분리해 각 영역에 적합한 경영 구조와 투자 기반을 갖춘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온 파이낸셜 스토리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SK텔레콤의 신설 투자 전문 회사와 SK가 합병해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만드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에서 SK텔레콤은 신설 회사와 SK의 합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유진 SB홀딩스의 주식 1,293만 주를 약 732억 원에 취득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취득 후 KTB 투자증권의 유진 SB홀딩스 지분율은 30%가 됩니다. 유진 SB홀딩스는 유진저축투자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진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 규모 2조 9,842억 원의 업계 7위권 대형 저축은행입니다. KTB 금융그룹은 이번 인수로 소매금융 부문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으며 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